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국내 금융회사들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국내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만 업종별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경계감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시중은행의 예금 잔액은 1년 전에 비해 107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은행의 기업 대출이 105조 원가량 증가했으니 늘어난 예금만큼 대출에 쓰인 셈이 됐습니다. 올해 1월 4대 시중은행의 기업 신규 연체율 평균도 0.1%로 여전히 낮고 1억 원이 넘는 예금 계좌가 전체 1%도 안 되기 때문에 SVB 파산을 불러온 뱅크런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이유는 업종과 지역별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분기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3%로 높아졌습니다.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비율도 76%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수신잔액은 120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저축은행 수신액이 줄어든 건 지난 2021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자금원인 수신잔액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전성까지 흔들릴 경우 5천만 원 이상 고액 예금을 중심으로 이탈이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뱅크런이 생기게 되면 그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오게 되고 그러면 그 해당 또 금융기관 거래하는 국내 은행들이 많잖아요. 그 시스템이 위축화 전이 되거든요. 이에 정부는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PF 대주단 협약을 다음 달부터 가동하는 등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